안녕하세요. 숲보기 서기영입니다. 오늘은 숲보기가 설악산에 왔습니다. 설악산 중에서 공룡능선 타러 왔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거 V자식으로 보이는 거 있죠. 왼쪽에 더 높은 게 대청봉, 가장 높은 설악산 정상. 그리고 오른쪽에 게 중청봉이고요. 앞쪽으로 잘 안 보이는데 소청입니다. 소청봉. 그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이제 중청 대피소 있던 자리인데 지금 철거 중에 있어요. 조금 전에도 헬기가 왔다 가더라고. 저는 오늘 그 공룡능선을 이렇게 등산하기 위해서 아침 5시에 소공원에서 출발했어요. 그래서 마동령 쪽으로 올라왔는데 8시 반이 되더라고요. 여기서 공룡능선을 한 4시간 정도 타고 또 내려가는데 4시간. 총 한 1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. 지금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. 계획적으로 가는데 많이 힘드네요. 이 공룡능선은 등산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예요. 저도 지금 꽤 여러 번 왔는데 앞으로 몇 번이라도 올지 모르겠습니다. 국립공원 중에 1경입니다. 가장 좋다는 경치죠.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경치가 될 겁니다. 아마 그거 이제 보는 것부터 좋지만 이 능선을 쭉 타고 가는 거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. 공룡능선은요, 제가 있는 데가 지금 마등봉, 마등령 쪽이거든요. 마등령 여기서부터 저쪽에까지, 뾰족한 거 저 뒤에까지, 한 4km 됩니다. 이걸 갖다가 이제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. 이게 뾰족뾰족한 게 공룡의 등뼈를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 이렇게 합니다. 등산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힘이 들어서 그렇지. 제가 있는 데 소개를 한번 하면은, 여기가 이제 나한봉입니다. 나한봉.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요 앞에 요거 큰새봉 한번 땡겨볼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. 그 독수리가 날개 핀 것처럼 보여요. 요거 그렇죠. 그래서 큰새봉이라고 합니다. 저거 옆으로 지나가고요. 그 다음에 제에서 쭉 내려가서 짠, 공룡능선의 백미 1275봉이라 그럽니다. 봉우리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. 그 요 봉우리 사이로 제가 통과할 겁니다. 통과해서 그 뒤에 요 뾰족한 것도 있죠. 요거. 예, 여기 신선봉입니다. 저쪽에서 보통 이쪽을 보면서 공룡능선 전체를 이렇게 감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대쪽에서 저는 영상을 오늘 찍고 있는 겁니다. 저쪽에서 많이 찍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요쪽에 시커멓게 보이죠? 지금 역광이라서 그렇거든요. 여기 범봉입니다. 범봉. 저기는 못 가봤습니다. 이쪽은 쭉 떨어져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통제되어 있을 거예요. 아마. 그리고 저 뒤에 이게 그 어디입니까? 대청성부터 대청봉부터 쭉 내려오는 이 능선 따라 뒤쪽에 화채능선입니다. 지금 출입 통제되어가지고 능선 못하는 곳이죠. 아, 그리고 이제 이쪽이 속초 앞바다 그죠? 날씨가 너무 맑으니까 뿌옇게 보이네요. 오히려 비 때문에. 여기 이제 그 올라오면서 계속 본 세전봉입니다. 세전봉. 저 뒤에가 그 울산바위네요. 그죠? 지금 역광이라서 구분 안 가시죠? 저는 보이는데. 그리고 머니머니 해도 이 천불동 계곡 기가 막힙니다. 자, 오늘 3분의 1 왔거든요. 자, 영상 찍고 이제 3분의 2 출발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